태국 인사말 한번 배워볼까요? 사와디 갑자기요? 사와디 갑 이거 아닌가요? 뭐래? 경상도에서 그렇게 덕양이 있어요. 태국에서는 이렇게 손을 합장을 하고 사와디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Y라는 인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문장 뒤를 캅이라고 끝내고 여자는 카 하면서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캅이고 얘네 둘이는 카인가요? 태국에 가봤거든요. 모든 거에 다 끝말에 카카. 저희가 외국 사람인 거 아니까 뭐 안녕하세요 카 막 이래. 아 진짜? 이게 인사법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태국이 근접한 나라에서 침략 시도를 많이 했어요. 침략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신우 씨는 손이 무기 아닌가요? 친구들한테는 턱 밑에다가 대고 부모님이나 조금 어른이다 싶으면 입술 위에 대통령이나 이제 국왕이나 이런 분들 이제 여기다가 대고 인사를 한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존경의 의미로 이제 계속 올리는 거겠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한테는 시청자가 대통령이니까. 사와디카. 왜 사와디캅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태국 뭐 음식이 나오겠죠. 태국에서 나왔을까요? 아코 리뷰 6화 불교와 국왕의 나라 그리고 자유의 나라 타이푸드 리뷰. LA 이스트 헐리우드에 위치한 타이타운은 1999년 미국에서 유일한 태국 타운으로 공식 인정된 곳입니다. 6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규모가 다소 작지만 그 안에는 현지 음식과 견줄만한 레스토랑 그리고 전통 마사지샵, 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시큼 매콤한 똠양꿍부터 보트 누들, 코코넛 스프, 똠카카카이. 똠카카이. 똠카카이. 다시. 다 내더라고. 똠카카이까지. 잠깐만 잠깐만. 다시. 아 왜 자꾸 옆에서 옆에서. 코코넛 스프 똠카카이까지 여러가지 태국 음식을 즐겨보세요. 오늘의 레스토랑은 이스트 헐리우 타이타운에 위치한 파우더 누들입니다. 기자님들 태국 음식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해요. 태국 음식 그 팟타이 볶음밥. 아,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파시유, 팟타이, 볶음밥. 근데 저는 이 똠까카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코코넛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진하고 약간 크리미한 맛이 나는 느끼하겠는데요? 수프. CNN이 선정한 세계 가장 맛있는 음식 50위에 태국 음식이 몇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그 똠양꿍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수프로도 되게 뭐가요? 유명해요. 똠양꿍. 이게? 네. 그럼 이제 한번 드셔보실까요? 여기 식당에 유독 유명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그게 보트 누들이라는 거거든요. 보트 누들이 팟타이만큼 대중적인진 않은데 이게 태국을 대표하는 국물이 있는 국수래요. 이 국물이 뭐게요? 뭔데요? 이게 소나 돼지 피. 그래 봐 이거. 이게 이게 피덩어리인 거야. 동동 떠다니는 게 피. 한번 이렇게 섞을까요? 아 이거 섞을까요? 이거 뭐죠? 몸이 허약하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선배님도 드실래요? 국물을 한번. 오 맛있는데요? 오 불고기 양념 베이스에 조금 매콤한. 신우 씨 어때요? 비주얼보다는 먹기 좋아요. 특유의 냄새가 난다거나 하지도 않고. 채연 씨는 어때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고기 육수 낸 느낌? 그래서 국물 먹기에는 약간 짤 수도 있고. 저도 그 생각했던 게 이거 완전 밥 반찬. 굉장히 달달하고 매콤하고 시큼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요? 3점. 3점. 채연 씨는? 저도 이제 시작이니까 3.5? 일단 저도 3점. 근데 너무 안 드시고 지금 아. 별자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왜 그러냐면 비주얼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파시유를 한번 드셔보세요. 파시유. 이게 파시유는 누들이 굵어요. 이게 생야이라고 하는데 볶음
요리죠. 이 면이 좀 거뭇거뭇한데 이게 베이스가 간장 베이스고요. 그 옆에 보면은 뭐 하얗게 이렇게 계란 그리고 뭐 유명하죠 피쉬 소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이 청경채 고기 이제 사용해서 웍 같은 데다 볶아가지고 카라멜 라이징 해서 은근하게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불맛까지 더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건 워낙에 익숙한 음식이라 맛있어. 쫄깃쫄깃하네요. 면이. 그러네요. 이게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퍼지지도 않고 아 뭐 익숙한 맛이라서 이건 거부감이 없네. 자 그럼 채원 씨부터. 저는 4.5점. 오, 이유가 있나요? 쫄깃쫄깃 맛있어요. 네, 신우 씨는요? 3점. 저는 이것도 3점. 이건 좀 아니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익숙하니까요. 다음 음식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태국 커리가 색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대요. 그래서 그린 커리, 또 옐로우 커리도 있고 레드 커리도 있고. 참 나중에 제작비가 여건이 된다면 태국 가서도 촬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달콤하네요. 코코넛. 음식이 달면 많이 먹으면 질리기 마련인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겠는데. 말 없이 먹네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태국 커리가 좀 느끼해서 잘 안 먹는데 여기는 느끼한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린 커리가 푸세농 고추 페이스트로 만든 커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매운가 보다 이게. 저는 3.5점. 조금 현지화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데는 외국인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향신료를 많이 좀 자제하는 편인데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4.5점. 제가 좀 특이해요. 향신료 같은 거 좀 좋아하고 좀 특이하고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5점. 제가 5점을 준 적이 있나요? 치킨 때 빼고는. 아니, 마라탕 때 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오늘 목이 좀 아파요. 근데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굉장히 괜찮을 듯한. 왜냐하면 맵고 뜨겁고 또 부드럽고 또 향도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5점. 좋습니다. 만점입니다.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버섯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버섯이랑 새우랑 고기는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 생강 비슷한 게 있는데요, 태국에. 근데 이게 갈랑가 라고 해요. 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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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경상도가 태생인 걸. 갈랑가.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닭고기가 카이라고 하는데 카이가 들어간 스프, 이제 스프가 또 톰이죠. 그래서 톰 카카이. 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야. 시큼한 게. 시큼한 게. 깜짝 놀랐네. 어묵이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요. 원래는 식당을 가시면 불이 이렇게 나오는 팥을 주는데 거기에 약간 우려 끓여 먹으면 졸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따뜻하게 먹으면 괜찮겠네요. 근데 시큼한 거는 너무 센데요. 제가 똠양꿍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이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긴 하겠네요. 네. 자, 스피디하게. 저는 이거 4점 드리겠습니다. 후하시네. 그럼 채원 씨는요? 저는 2점. 그 시큼한 맛이 저는 아직 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사실 저도 2.5점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시큼함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재료는 똑같네요. 네. 괜찮으세요? Nope. 무서워. 근데 생각 외로 나쁘지 않아요. 이게 덜 신데요? 저거보다 이게 덜 셔요.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생강차를 많이 먹는데 생강차에다 레몬즙 뿌린 그런 느낌? 저는 괜찮은... 정확한 비율. 오늘 감기 특집인가요? 자, 이번엔 채원 씨부터. 3점. 이거는 좀 신맛이 덜해서 3점인가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신우 씨는요? 저는 이거 3.5점? 덜 쉬어요, 저한테는. 태국 음식은 쉬어야 돼. 2.5점? 왜냐면 신맛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다양한 메뉴들 드셔보셨는데 이 레스토랑 방문을 하실 것 같은지? 저는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저도 다시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음식도 다 깔끔하고
따뜻할 때는 더 맛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 게 식어도 맛있는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식었는데 그냥 그런 가까운 그냥 태국 음식점 가겠다 뭐 그런 자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화나신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정하게 자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아 이거 비 웃었어요 이거. 보고 싶으신 리뷰 영상이나 나만의 맛집,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소개해주세요. 꾸준히 뭐 재미와 정보를 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라쿠TV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